헌터팩 여러분 헌터팩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해파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노무라 이케 해파리라고 초대형 해파리를 퇴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댓글은 굉장히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형 초심 잃었네, 안 먹어, 야 이래 기다려, 이거 잘못 먹으면 아주 그냥 훅 가버린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2년 전에 보름달 물 해파리라는 해파리를 먹었는데 이 해파리에 대해 쏘임 사고가 있긴 있는데 제가 먹을 부분은 밑둥만 잘라서 먹을 겁니다. 아래 촉수 좀 먹으면은 이건 진짜 리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요 해파리로 말려서 먹으면 과연 어떨까, 그래서 해파리 포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이 해파리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잡으러 갔다 쏘이기 싫어요. 같이 쏘여요. 렛츠고. 아 차차차차.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 절대로 똑같이 따라하지 마세요. 해파리는 사드세요. 해파리 냉채로. 자 여러분 오늘 해파리를 잡아가지고 추베이를 팔려고 지금 여기 바닷가로 나왔는데,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선글라스를 왜 꼈냐면 그냥 가오용이에요. 리발. 사실 해파리의 서식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파리는 그냥 바다 전체가 자기의 구역이기 때문에 해파리를 보는 건 사실 운이 굉장히 좋아야 해요. 혹은 개 나쁘거나. 일단 바로 한번 지금 잡으러 갈게요. 레츠 고. 은혜야, 은혜야 너 누구야? 이번엔 진짜 너네? 자 여러분 해파리를 이 미니 뜰채랑 여 뽀치통에다가 다 담을 거예요. 던져버려. 어이구 미안해. 해파리야 어딨니? 지금 여기 사실 물이 발목까지 왔어야 되는데 지금 무릎까지 오니까. 아이고 그 와중에 이거 뭐야? 아이고 그 와중에 이렇게들 두 마리 룽가룽가 하고 있네. 락짓기 잘해요. 저 멀리 꺼져. 은혜야 오늘 우리도 아니야! 자, 여러분, 보시면, 치어떼들이 있습니다. 한번 잡아볼게요. 자, 보시면 한 마리 잡혔죠? 자, 요게 무슨 치어냐면 모르겠어요. 익사해라. 해파리야? 해파리야, 어디니? 선글라스 껴서 안 보이는 거니? 자, 여러분,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아, 근데 요거는 제가 찾는 보름달 물 해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해파리 사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촉수는 없고, 해파리의 잔여물이 어제 파도가 심해가지고 떠밀려온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만져볼게요. 오 괜찮아요 여러분. 촉수 없어서 손으로 만져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Don't try this at home. SC. 자 일단 여러분 건져낼게요. 그리고 원래 잡으려고 했던 보름달 물 해파리는 요런 색깔이 띄지 않거든요. 그냥 투명한 색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밖으로 빼낼게요. 잠시만 너 지금 웨이크보드 타는 거야? 리발릴게. 은혜야 저 통 좀. 아니 이거는 다른 거야. 이거 먹으면 러머니 대성 통고. 이거 봐봐 해파리야. 아니 안 무서워. 너가 더 무서워. 보시다시피 아예 움직이지 않죠. 얘네가 살아있으면 살짝 심장 뛰듯이 뻐끔뻐끔 움직이는데 지금 아예 안 움직이면 이거는 100% 죽은 겁니다. 어? 뭐 있다고? 멸치 어디? 상만이 줘. 자 여러분 저 해파리는 따로 처리를 하고 다시 살아있는 해파리를 잡으러 가볼게요. 야 그래도 해파리 한 마리 건졌네 저거. 아 여기 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김상만이랑 지금 다른 강아지랑 만났습니다. 상만 vs 로돌롤리. 보도콜리. 오 원래 김상만 쪼는데 안 쪼네. 오 많이 컸어 건방진 내끼. 어 저거 뭐야 여러분, 저기 뭐 떠있거든요. 잠시만요. 어? 야 철수야 너 왜 뒤져있어요? 너 그때 해초 처먹으면서 잘 살아있다 그랬잖아. 아이고 어떡해. 저 멀리 꺼져. 여기 두고 갈게. 아이고 미순아. 아이고 미순이 어제 맛있는 플라쿤도 처먹는다고 전화 왔었는데. 너도 저 멀리 꺼져. 옆에 나란히 둘이서 같이 가라. 여러분 아까 그 해파리 잔해입니다. 여기 지금 밑에 살짝 나풀나풀 그린 거 보이시죠? 자 요게 촉수입니다. 요거 마저 가져갈게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못 먹어요. 약간 생긴 게, 제가 맨 처음 떡상한 영상 중에 해파리한테 성게를 주면 어떻게 될까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게 두빛 보름달 해파리라고 독이 엄청나게 강력하다 그래요. 그게 약간 지금 요거 생긴 거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날짱 무섭네. 그거는 쏘이면 바로 골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너도 탈래 웨이크보드 리발레기야. 자 들어가. 자 그러면 바로 옆 해수욕장 일단 먼저 갈 건데 여기입니다. 여기서도 해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살짝 보면 돼요. 없습니다. 해파리야 나와라. 하 배고파. 하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해파리 냉채로 나 말아먹고 싶어요. 사실 맛이 없었거든. 자 요 녀석을 저 뒤쪽 산에 가서 암매장할게요. 렛츠고. 파파 조사 삽을 가져왔는데 손사 파버려. 자 이렇게 팠으면 여기다가 거름이 되고 꺼져라. 자 그리고 발로 좀 뭉갭니다. 뭉개. 자 그리고 이거 덮어요. 자 이러면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안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맨발로 특히 뭐 이거 밟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여기는 맨발로 들어오면 여기 가시 때문에 발 리져요. 짧게 덮어왔으면 바로 십자가 할레루야. 자 이제 먹을 거 잡으러 갈게요. 아허 파도가 개심하네. 오 홀리 쉣 더 퍽. 자 저쪽 두 분이 뭘 발견하신 것 같은데 거기 뭐 있어요? 아 이거요? 얘가 해초야 해초. 풀이에요 풀. 풀 보고 지금 흙 던지고 계셨어요. 아 해파리인 줄 알고 엔드핀 빡 돌았다 죽었네. 근데 방금 저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은 왜 혼자 해수욕장에 이렇게 가죽 장화 신고 선글라스 끼고 초록색 로마나 뜰채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뭐냐고 하다가 풀이라고 알려주고 그냥 가니까 나라도 이상하게 보겠다. 아 여러분 해파리가 없어가지고 석축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석축으로 왔는데 잠시만 왜 광어렛게 뒤져있니? 내 입으로 뒤지지 제발 나라. 오 아 리발 비니. 그냥 아까 잡은 거 그거 묻지 말고 추베를 팔걸. 러먼이 대성통곡 해도. 자, 여러분 결국 나오지 않았는데 해파리가 많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어쩌면 영원히 보류. 라탕라탕. 아 오늘 4시간 날렸네 리발. 자 여러분 지금 저쪽에 해파리 하나 있거든요. 보이시죠?
와. 근데 여러분 저게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저거는 두피 보름달 해파리라고 진짜 맹독성 해파리. 제가 얼마 전에 시체 주웠었죠. 그 해파리가 저 해파리예요. 크기는 지름 대충 30c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거는 진짜 맹독성이라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또 못 모르고 만지는 분들 계시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잠시만. 자 여러분 저거 보이세요 저거? 저게 지금 보름달 물 해파리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건데 야 저건 크기가 너무 작다. 그리고 이 지형은 내려갈 수가 없는 지형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 이거 쳐져 있고 위에서만 지금 좀 관찰해 보도록 할 건데 오 저기 또 있다. 자 여러분 저기 또 있습니다. 보이시죠? 약간 보랏빛 띈다 싶으면은 여러분 그냥 돔황쳐. 자 그럼 여러분 저기 보시면 네 거의 저거 파도 타고 룽가룽가 하네. 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세 마리나 떠 있네. 여기 한 마리 떠 있고 살짝 옆으로 가면 여기 또 한 마리 떠 있고 또 옆에 저거는 색깔이 왜 저래 썩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시 해파리 잡으러 양양 해수욕장 쪽으로 가볼게요. 해파리 너네 오늘 다 뒤져 다 전부 다 할렐루야다. 자 일단 이쪽 해수욕장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저쪽까지 갔다 왔는데 없네 진짜. 리치레기 이거 배신 때리네. 속초에만 있네. 근데 여러분 저기까지 가면서 사람들 보면서 뭐 잡으세요 하면 해파리요 하면은 제정신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냥 조개 잡는다 구라쳤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여러분들 유튜브 하지 마세요.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내 낚시모자를 잡을 줄이야. 자 여기 둘게요. 자 해파리야 이제 이쯤 한번 나와줄래? 이거 빨간색 모양 보소 한번 무시할게. 말투 록 같다. 죄송해요 여러분. 저 뭐야 흰색. 엥 접시? 와 이게 뭐야. 자 여러분 요거는 뽀찌에 다 먹을게요. 아유 그래 착한 일 하면 해파리 오겠지.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에는 웅덩이인데 요거 조그마한 것들이 막 있죠. 자 요게 뭐냐면 무시무시한 모기 유충입니다. 장구벌레라고 하죠. 자 요게 전부 다 모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 밟아 밟아 로저 로저 조사 사스키 롯나 카리스마 있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잡으러 올게요. 라상라상 이거 하지 말까 컨텐츠. 자 여러분 며칠 지나고 지금 다시 찾아왔는데 오늘 조수 은혜야 이거 제발 좀 잡자 부탁이다. 저 뭐야 밑에 은혜야 가오리 아유 어 이거 뭐야 안 하고네. 이야 여러분 안 하고 크기 보세요. 줄이 좀 된 것 같으니까 밖으로 빼둘게요. 자 여러분 지금 거의 골반까지 오는 수심으로 왔는데 로트 쭉 합니다. 자 여러분 해파리가 나왔는데 이거 보이시죠. 야 요거는 제가 먹으려고 했던 보름달 물 해파리는 아니고 다른 종류 해파리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촉수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해수욕장이라서 사람들이 저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퇴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일로 들어와. 아, 오케이. 자 요거를 빨리 이 통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물속에서 해파리한테 자극을 주면 해파리가 위험하다 생각하면 걔네가 정자를 수억 개를 갑자기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번식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요렇게 한번 퇴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 찾을게요. 잠시만 저거 뭐야. 여러분 저기 뭐 떠 있습니다. 거품 리발 펀치. 오오오 자 여러분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자 여러분 저거 보시면은 두피 보름달 해파리거든요 저게. 오우야 잠시만 이거 뜰채가 너무 작은데 이거 잡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죽채 안 입었잖아요. 여러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요 촉수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다리에만 탁 붙어도 바로 여기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리를 좀 잡을게요. 자 일로 오케이. 우와 이거 휜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올렸습니다. 와 여러분 이 녀석도 여기에 담을게요. 일단 퇴치는 해야 되니까 옳지 내 손에 닿지 말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곤약 젤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얘도 가다가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딱 봐도 이거 먹으면은 러머니 진짜 많이 우시겠다 생각 들죠? 절대 사람이 밟을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오케이 여기다. 자 땅을 팝니다. 파자하오 파자하오 들어가. 오 크다 리발 플라이어 가래 자 이렇게 무덤처럼 탁탁탁 올려주고 바로 할레루야 펀치. 아이고 요건 또 뭐야 뭐들 리발 느껴버렸니. 자 여러분 이런 거는 바로 플라이어 가래. 와 진짜 없다 여러분. 포인트 이동할게요. 자 옆쪽으로 은혜한테 갈게요. 은혜야 기다리란 말만 외면했죠. 자 여러분 지금 해파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찾는 보름달 물 해파리인지 어떤 해파리인지 몰라요. 제발 보름달 물 해파리여라 제발. 뭐야 어디 갔어? 없는데? 여기 있다. 아 두피 보름달 해파리예요. 아 야야 뜰채 휜다 리발 느껴. 왜 이렇게 살쪘니? 이게 뭐야 지금? 이거 옛날에 그 최면수세 유리겔라 아니요? 이거 숟가락 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더 인적 없는 곳으로 일단 갈게요. 가자 뽀치야 너 마지막 산책이야 리발 느껴. 자 여러분 여기 누가 땅을 파놨는데 여기 인적 없는 데거든요. 너의 무덤이다. 묻어버려. 자 그리고 아주 으깨버릴게요 그냥. 바로 할레루야 6일차. 이게 며칠째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진짜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곳으로 나왔는데 속초에서 유명한 데죠. 자 이쪽에 해파리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서 한번 슥 보는데 없을 것 같다 리발. 7일차 제발 나와 이제 그만 찍고 싶어. 자 여러분 여기 뭐 있는데? 이거 뭐야? 오징어 아니야? 무늬 오징어 새끼인가 보다. 잡았나? 놓쳤다. 와 잡았다가 놓쳤나 보다. 여기 보면 여러분 먹물 묻어있잖아요 지금. 야 아깝다 보기 힘든 건데. 자 여러분 제가 해파리 같은데 아 근데 여러분 저것도 두피 보름달 해파리고 와 저거 어떡하지 저거 한 방에 건져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쏘이는데. 은혜야 이거 차키 좀. 나 쏘이면 바로 신고해. 나랑 육지로 가서 뒤지자. 두피 보름달 해파리 강독성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긴 괜찮아요. 펀치 펀치. 뭐야 오징어 또 있다. 오징어 보이시죠? 자 저거 한 방에 잡을게요. 잡았나? 오 잡았습니다 여러분. 야 신기하네. 저런 무늬 오징어 새끼입니다. 보이시죠?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 나중에 먹어줄게. 여러분 그나저나 방금 좀 위험한 해파리 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저기 해파리 하나 보이시죠? 이게 원양 커튼 해파리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건져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진짜 맹독성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제가 먹을 건 아니지만 무조건 건져내야 돼요. 자 너도 일단 밖에 짜져있어. 야야야 조수 뒤로 가. 자 여러분 커튼 해파리 또 나왔습니다. 일로 와 이리 빨래기야. 제발 보름달 물 해파리 나오라고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것도 여러분 퇴치하면 좋죠. 왜냐면 사실 보름달 물 해파리보다 이런 거 퇴치한 게 여러분들 생명을 좀
좀 더 안정이 되니까, 아니 생명이라고 하니까 좀 무섭다. 그 목숨 똑같네 리바. 어제도 이렇긴 철이 약해요. 어 여러분 이거 그거 아니야? 고래똥 그거 아니야? 용연남 바다 로또. 응 100% 아니에요. 버릴게요. 여러분도 저기에 타임랩 걸고 형 이거 고래똥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 귀 팔랑거려가지고 여기로 바로 또 뛰쳐오니까. 8일차 여러분의 지원군 나왔거든요. 네 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바로 자, 여러분 저번에 했던 타이니 보트피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석진 닮은. 자 이 보트피쉬님의 보트를 타고 해파리를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보통 해파리가 조금 보이나요? 올해는 유난히 조금 적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해파리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뇌물인가요? 자 여러분 바로 그럼 여기 보트에 타볼게요. 보트 해파리 크기가 어땠나요? 저만한 것도 있고요. 작은 거는 뭐 고추만한 것도 있고요. 먹는 고추죠? 네. 어디 오, 본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잡아볼게요. 한 번에 오케이. 어 이거 특이하다. 어 뒷빛은 아닌데. 어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롱꼬 냄새 나. 롱꼬 냄새 난다고? 무슨 종류지? 처음 본 종류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 이거 한 마리 잡고 계속 보이는 해파리 다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저기 뒷빛 보름달 해파리. 오케이 맞아요? 잡았어요. 아 아니다 뒷빛 아니네. 방금 잡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결국 못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밤에 항구 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쪽에 해파리가 좀 둥둥 떠 있다는 인터넷 블로그를 봤는데 어 구랑 같다 리발. 아 이거 오늘 못 잡으면 9일차인데 씨 깜짝이야 살아 죽었어 임마. 아 오늘 못 잡으면 9일차인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저 무조건 잡아요. 여기서 무조건 잡습니다. 무조건 9일차 9일차입니다 강릉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목표가 뭐냐면 10일은 안 넘기는 게 저희 목표예요. 오늘 무조건 잡는다. 넌 다 뒤졌다 이 11차 자 여러분 오늘 11차입니다 11차 네 브루님 또 오셨어요. 왜냐면 그때 브루님이 해파리 하나 가져가셨는데 거기 다 녹았죠. 네 아 빵 효과라고. 물이 물색 라떼네. 3시간 반 왔는데 고생하셨네요. 아 여기 많다면.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아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진짜 미치겠어요. 오늘따라 비닐이 많아요. 개빡치게. 이런 거 해파리인 줄 알고 거북이가 먹어가지고 거북이가 많이 다쳐요 여러분. 그래서 거북이 배를 까보면은 원래 해파리를 먹어야 되는데 비닐을 먹어서 소화도 안 되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개똑똑하다. 와 제 땀 줄줄 흘러. 이따 씻으러 가자. 괴롭겠네. 자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아 이거 진짜 최악이다. 가 이제. 내일 봐. 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이럴 것 같아가지고요 내일 강릉에서 제가 배를 하나 이제 섭외를 해놔가지고 내일 오전에 일찍 그 뭐야 왜 아직 안 갔어? 나도 찍고 가려고 이제. 아 진짜? 갈게 안녕. 내일 배 타서 봐요 여러분. 라탕라탕 11일차 지금 새벽 4시 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잡으면 저 그냥 이 컨디션 안 할래요 리바. 브루님 오늘 확실하신 거죠? 제가 잡는 건 아니고 그물로 잡는다고 들었는데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해파리가? 이게 엔드 그냥 네 조금 아 와 와 해파리다 해파리. 사장님 해파리 좀 던져주세요. 와 해파리다 와 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보름달 물 해파리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알고 네 식용을 해요. 여기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많다. 우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보름달 물 해파리랑 다른 해파리들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지금 맨손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육지로 가져가서 퍼지 자 여러분 이제 거의 항구에 도착했는데 저기 보시면 아까 저희한테 해파리 던져줬던 저 배 있죠. 자 저기서 좀 더 잡으셔가지고요 좀 더 신선한 해파리를 주신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해파리가 보시면은 거의 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녹았어요. 자 그래서 좀 더 신선한 해파리 가져가서 같이 먹을래? 안 먹는다고. 야 이게 해파리 밭입니다 해파리. 근데 저희는 찾는 건데 어민분들은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해파리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물에 끼면은 굉장히 고생도 많고. 어 얘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런 거 두툼한 거 있죠. 어 맛있어 보인다. 빵님 오늘 뷔페네. 여러분 저는 지금 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촉수가 손에 닿기만 해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어유 탱탱한 거 봐라. 들어가. 따갑다. 진짜로? 빨리. 제가 조금 따갑거든요. 자 이럴 때는 그냥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런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딱 긁으면은 얘네가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더 오히려 파고들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식초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나 이러다 뒤지는 거 아니겠지? 자 여러분 이렇게 드디어 해파리를 잡긴 했는데 제가 잡은 게 아니라서 찝찝하긴 한데 뭐 어쨌든 처먹으면 되죠. 집에 가서 바로 요리해보도록 할게요. 브리님은 촉수 드시나봅니다. 맞아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해파리들을 잡아왔습니다. 따라라. 와우.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보름달 물 해파리의 조각인데 보시면은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자 벌써 녹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얘들을 여기다가 빠뜨려줄게요. 제가 2년 전에 보름달 물 해파리를 프라이팬에 구워서 먹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해파리 한번 먹어요. 그렇죠 바로 해파리 냉채입니다. 자 근데 사실 요 보름달 물 해파리로 해파리 냉채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해파리 냉채를 하는 해파리가 뭐냐면 저기 밑에 무안이랑 서해 기수역에서만 나오는 기수 식용 해파리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숯불이 해파리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그거를 잡아서 먹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니까 여기 요 보름달 물 해파리 만신창이 이렇게 한번 잡아서 추변에도 해볼게요. 먹어도 돼? 먹어도 돼. 확실해? 확신해. 두 번 다시는. 너 이 노래 알아? 너도 걔네 건네? 몰라. 알잖아. 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보름달 물 해파리는 7월 말부터 용존 산소량이 낮아
사라지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쏘이는 해파리가 뭐냐면 바로 보름달 물 해파리인데, 이 해파리는 쏘여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앵간해서는 큰일이 나지 않아요. 근데 뭐 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촉수가 갈고리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촉수가 딱 걸리면은 스스로 촉수의 신경이 살아있어서 뺐다 나갔다 뺐다 나갔다 해요. 이거를 자포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해파리에 쏘였다 싶으면 손으로 문대면 이게 더 박힙니다. 병원에 가셔서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뽑거나 흐르는 바닷물에 하거나 아니면 식초로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만지다가 따가웠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은혜야? 모르겠는데? 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자, 그럼 이 녀석들 일단 한번 씻어줄게요. 왜냐면 얘 촉수 범벅이에요. 먹으면 바로 은혜 삭제. 하나 둘 셋. 지금 아침인데. 지금 아침 7시긴 한데. 근데 방송이 장난은 아니잖아. 너 팬 생겨서 좋아했다면 네 마인드가 고작 이런 쓰레기 마인드였어? 쓰레기? 워터야? 이거는 해주라 그럼. 하나 둘 셋. 자, 다 된 건 저 멀리 꺼져. 자, 이렇게 여기 있는 거 다 하나하나 다 씻어줄게요. 아, 고무단가 사. 그럼 이건 너 거. 난 새로 살 거. 무서워. 어? 무서워. 아, 여러분 이렇게 화이트 도토리묵이 완성됐으면요. 자, 얘네들을 여기 접시를 올리고 후라이팬 바로 이렇게 하면은 난 개념 없는 랩기. 자, 바로 여기 건조기 있죠. 자, 우리 건순이 하나하나 다 올려줄게요. 이거 만져볼래? 오, 딱딱하네. 오, 다시 만져봐. 아, 싫어. 너가 이렇게 오 할 것은. 오, 이거 안 해도 뭐가 겁나. 오. 지금 보이시죠? 지금 벌써 녹고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물이 생긴 거예요. 씻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뭘 계속 의심하고 씻혀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 내가 그게 딱 열어줄게. 아니야. 위에만 해야 될 것 같아. 왜? 밑에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야, 이런 거 그냥 아 그렇구나 하면 되지. 뭘 그거 니, 왜? 왜? 네 생각이잖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가 돼. 알았지? 위에만 놓게. 아니 여기 차이. 야. 뉴트리아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뉴트리아 닮았다 해도 너는 그럼 안 되지. 잘생긴 뉴트리아. 이게 자, 여러분 이렇게 놓고 바로 라가리 봉쇄해버리고, 자, 60도씨에서 초반 10시간 먼저 한번 건조시켜볼게요. 근데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걱정된 거야. 원래 여러분 해파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식용 해파리를 잡아가지고 소금을 막 칩니다. 근데 소금을 치는데 소금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쳐요. 근데 저는 그냥 속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고 일어나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는 이렇게 날로 먹는 거야? 이걸 먹고 내가 뒤질지 안 뒤질지 어떻게 알아. 날로 먹는 게 아니지. 날로 뒤질 수도 있는 건데. 무섭다. 나 죽으면? 통장 비밀번호. 그 디테일이게요. 자, 여러분 지금 5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자, 중간 한번 볼게요. 열어버려. 그럼 밑에 보시면 여전히 흐르고 있죠.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사라진 거 아니야? 만져볼게요. 오, 오히려 더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여러분 수분이 빠지면서 이제 남을 것만 좀 남을 것 같거든요. 어, 뭐 여긴 아예 다 녹았네. 만약에 이거 사라지면 저 11일 더 해야 돼요. 리바 5시간 뒤에 확인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장장 10시간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열어버려. 와우, 아직 보시면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느낌인데, 옆으로만 보셔도 뭔가 좀 얇아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말랐어요. 자, 요런 게 남아서 이제 먹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양을 왜 이렇게 많이 했냐면 분명히 다 만들었을 때 얼마 남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라도 처먹으려고 라가리 봉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10시간 아니죠 12시간 바로 조져보겠습니다. 파이어. 자, 여러분 지금 총 22시간 지난 말린 해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여러. 자, 여러분 지금 자, 요 부분 빼고는 싹 다 이렇게 말라버렸거든요. 그리고 냄새는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위에 소금을 조금씩 쳐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염장이 됐으면은 저희가 한번 떼볼게요. 이거 먹을 수 있다고? 아, 여러분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 거는 여기다 다 빼둘게요. 야, 신기하네. 야, 이거는 뭐 먹을만 하겠는데 가스오부시 같기도 하고. 오, 이게 아주 제대로구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분류가 나왔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 요건 앞쪽은 해파리에 이렇게 물기가 있고 요거는 지금 바싹 말한 가스오부시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컨텐츠를 할게요. 해파리 냉채와 포를 먹어보자. 자, 그래서 요 냉채로 쓸 거에다가는 소금을 조금 더 쳐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해파리 냉채를 만들 때 염분으로 완전 쳐가지고 만든다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얘도 소금을 조금 쳐주는데 얘는 왜 쳐주냐면요, 간 쳐서 먹으려고요. 그냥 쳐먹으면 밍밍하잖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해파리 냉채로 쓸 거와 해파리 포로 쓸 거를 소금에 3시간 정도 지금 절여뒀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단 요 해파리 냉채를 먼저 해볼 건데, 자, 요거 어떻게 할 건데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냥 바로 들고 따라와. 하나 둘 셋. 워터야. 쏠 거지 않았네. 어? 또리 이따가 할게. 빨리 해. 어 개빡치네. 파야. 자, 여러분 이제 담가줄 건데 아직 물이 끓지 않죠. 대충 한 70도씨 정도 물에서 살짝 데쳐주면 된답니다. 이게 그냥 샤브샤브 하듯이. 오, 이거 봐, 이게 냉채처럼 변하네. 이제 이걸 잘게 자르면 이제 냉채 식감이 날 것 같아. 자, 제발 이렇게 하고 바로 찬물로 하나 둘 셋. 장난 아니야? 해파리가 망치도록 너 워터야는 들어야 돼. 다시 할게. 하나 둘 셋. 워터야. 찬물로 바로 식혀줍니다. 근데 아니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원래 그걸로 돌아왔어. 더 탱탱해졌어.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얘네를 던져버려. 자, 그리고 냉채처럼 자르. 오, 이거 진짜 돼지 껍데기 같다. 라삭 라삭. 자, 그리고 요 그릇에다가 리리리리 버려. 정말 영양죽 그릇이야. 진짜로? 여기다가?
아 왜 그걸 왜 저기 왜 가족 아니야? 맞지. 자 여러분 이렇게 담고 해파리 냉채는 또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야채들이 필요하죠. 뭐 게마살, 파프리카, 오이. 자 요 세 개가 필요한데 게마살, 파프리카, 오이.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지. 조용히 하라니까. 사람들을 큰줄알아. 자 이렇게 세 개를 아주 소량만 넣어줄게. 세개 넣어버려. 자 얘네 껍질이 잘안 벗겨지거든요. 잘 벗겨지네. 잘 만들었네. 라사 라사. 자, 여러분 얘네 옆에 이렇게 살짝 두고. 자 그다음 라르리라 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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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사. 그래. 맨날 저번에 그걸 넣어가지고 그냥 요거 하면 사람들이 오 조금 저렇게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내 목표는 그거야. 내 처음 보면서 저렇게 이상한데? 이게 내 목표야. 자 그리고 마지막 내 거보다 조금 작은 오이인데 제가 봤을 웃어? 아니 너 거만큼 자르면 되겠다. 그럼 너가 잘라봐. 오 까삭. 장난 아니야? 오 그만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파리 냉채 끝입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니죠. 해파리 냉채 하면 아주 그 약간 코가 찡하면서 약간 코는 달콤하고 쌉싸름한 그 새콤달콤한 그런 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멋이야 지은혜야. 그게 무슨 소스니? 아니 겨다 땡. 그 소스가 뭐냐면 해파리 소스. 오 그런 게 있어? 몰라 있더라고.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아시죠? 저 이런 광고 안 들어온 거 아시죠? 그냥 마트 갔는데 해파리 소스가 있더라고요.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파리 냉채가 완성됐고 자 요거는 후라이팬에 그냥 살짝만 데쳐볼게. 따라와 따라와. 자 후라이팬 띵. 야 누가 엇박가래. 래퍼야? 어. 너 래퍼야? 어. 프리스타일 해봐. 래퍼 래퍼. 오 창피. 어 귀가 쑥스러운 거 처음이야. 파이어. 자 그럼 후라이팬에 달궈주면 자 요 발각질을 자 어 뭔가 이거 가스오브시 같지? 아니 발각질 카펫에 네 이거 엄청 많잖아. 뭔 개소리야. 사람들 진짜인 줄 알잖아. 자 원래 요런 포 같은 거 있죠. 쥐포도 말린 다음에 생으로 잘 안 먹고 구워서 먹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해파리도 똑같이 따뜻하게 구워볼게요. 왜 너 왜 계속 비 오는 거 같지? 왜? 아니 어떻게든 생으로 먹기 싫어가지고 살겠다고. 그래서 막 구차하게 설명해. 쥐포 같은 거 있잖아. 너 걔 날 잘 아냐? 나 잘 알지. 너 잘 알아? 어. 내가 어제 밤에 어디 갔다 온지 모르겠네. 여러분 쥐포도 구워 먹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무섭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찌질이 같아. 네? 자 여러분 요 정도 했으면 턴업을. 이것도 상만이 그거 했어? 그거 어. 뭐 안 쓴 거 없지? 어. 너 상만이랑 뽀뽀할 수 있어? 응. 아니 세게. 안 세게 왜 안 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제가 11일 동안 해파리 딱 한 마리 찾아다녔는데 왜? 짜증나가지고 제가 11일 동안 해파리 하나에 딱 집착이 꽂혀버리니까 맨날 어딜 가든 잠깐 받아줘 보고 오자 잠깐 받아줘 보고 오자 이래서 사실 날이 11일인데 본 거는 한 15일 이상 돼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하도 지쳐가지고 야 너 이럴까 이럴 거면 그만 유튜브 해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해 라고 하는데 그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은혜야 나는 너처럼 그렇게 곰팡이 분 날 때 가벼운 마음이 아니야. 뭐 나처럼 가스라이팅. 자 이렇게 해파리 냉채랑 해파리 포가 완성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파리 냉채는 굉장히 많이 지금 시중에도 먹고 있잖아. 해파리 포는 들어본 적 없지. 해파리 포는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수분이 거의 90% 이상인데 이게 과연 말렸을 때 포가 될까?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인데 진짜 지금 보시면은 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과정 다 보셨죠? 이거 뭐 가랑어포 뭐 가스오브지 이런 거로 대체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먼저 해파리 냉채를 먼저 먹어볼게요. 자 일단 게맛살 파프리카 먹어볼게요. 아니 그걸 왜 먹는 거야? 아 그냥 아 나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유튜브 하는데 이거 먹어도 되지. 초베레. 아 벌써 해파리 냉채가 해파리 냉 진짜 싫어. 아니 뭔가 몸이 해파리 같은. 솔직히 말해서 해파리 냉채 먹으실 때 여러분 무슨 느낌이에요? 소스 먹는 느낌이잖아. 소스의 향 때문에. 솔직히 해파리 식감 아작아작 끝이잖아. 그럼 나도 주발. 너 주발? 그럼 나도 주발. 그럼 왜 먹는 거야 매? 먹을래. 튜베르? 잘하네. 맛있지? 아 매워. 아 장난 아니야. 너 그럴 거면 내가 먹었지. 손 괴롭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대망의 해파리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 근데 2년 전에 먹었었거든요 얘를. 몸에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냥 짠 소금 먹는 느낌? 이상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응. 뒤질래?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후베르. 뭐 이거 왜? 무슨 맛인지 설명해 지금. 이거 왜 이거 아! 이게 뭐야 이게 왜? 일단 너무 짜요. 너무 짠데 솔직히 맛이 처음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맛이 없어요. 해파리에 그 비린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맛입니다. 맛은 그냥 배토. 아! 너무 짜. 여러분 제가 소금에 절이고 그래 한번 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파리 자체가 짠데 어쨌든 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먹어? 어 그럼 당연하지. 뭘 또 먹으라고 물어본 건 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야. 뭐 다 나한테. 가스라이팅 맞아.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대로 해가지고 위 해파리 올라가 있죠. 자 여러분 바로 먹어요. 초베르.
빨리 씹고 넘겨야 돼. 이게 해파리가 식감이 정식으로 만든 해파리 냉채에 꼬도꼬도꼬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꼬도물컹 꼬도물컹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물컹한데 식감은 있는. 오, 그리고 방금 이렇게 싸서 먹으니까 해파리 맛 별로 안 나고 그냥 씹어 삼킬만 한데요. 맛있는데? 맛있는데요. 먹을만한데? 콕 찝지마. 자, 이거 나머지는 은혜 줘야지. 아니, 아 알겠어, 안 줄게. 저번에 한번 구독자분이 은혜님한테 제발 좀 억지로 먹이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아 보기 안 좋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너가 싫다 하면 안 하려고. 먹어볼래? 알았어. 어? 맨날 너... 나는 맛있는 거만 먹어가지고. 아 그지? 아 너 뭘 그래. 그지야. 안 먹어. 미안해. 순간 너 맛있는 거 먹는 모습만 보여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먹다가 맛이 없으면 뱉어. 수베르? 아니 처음 식감만 그래. 빨리 씹어봐. 아이씨! 야! 으, 더러워 죽겠네, 더러워 죽겠어. 줄줄 흐르게. 아저씨! 혀가 마비되는 맛이야. 어? 너무 짜서. 으, 더러워. 모자이크 해주세요. 여기 은혜 얼굴도요. 여러분, 해파리 냉채는 은혜 기준 너무 짜다 그래요. 왜냐면 은혜가 엄청 싱겁게 먹거든요. 이거 왜 사나 싶을 정도로 싱겁게 먹어요. 아, 진짜? 자, 여러분, 그러면 대망의 바로 은혜 각질입니다. 아, 냄새가 비려요, 여러분. 나도. 미어 썩은 느낌. 어? 그 정도 아니네 나는? 여러분 무서우니까 이거 일단 조그만 거 하나 먹어볼게요. 후베르 소금 덩어리. 어? 아니 그게 으이씨. 야. 와 짠 게 문제가 아니야. 그 향이 엄청 세. 입에 넣자마자 제가 생각했던 포의 맛은 절대 아니에요. 식감은 좋은데 아 이거 좀 참고 해봐야겠다. 자, 여러분 좀 더 큰 거 한번 해볼게요. 후베르. 아 아이 빨리 삼켜. 삼키라고? 손은 왜 저래? 오빠 장기 나오는 거 아니야? 야 해파라 야 삼켰어. 와 이거 진짜 눈물 메시고 보이시죠? 이게 무슨 맛이냐면 죄송한데 무슨 맛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딱 넣었을 때 바스락할 때는 식감이 좋아가지고 괜찮은데 바스락하고 나서부터 그 향이 바다 향인데 역한 냄새가 섞여 있어요. 한국 가면 좀 쓰레기 냄새 나잖아. 너가 말한 냄새가 맞아. 취두부랑 약간 비슷한 느낌? 안 먹어봤잖아요. 한번 씹으려봤어요. 아 근데 미치겠네. 뭔가 하나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제일 큰 거는 사실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은 보시는 분들이 너무 실망하실까봐 여러분 소원기 조금만 털어내고 갈게요. 안 짜게. 핥아 먹. 너 이거 핥아. 이건 여러분 저도 은혜한테 못 먹이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라 할까봐. 근데 여러분들 뭐라 안 하실 거죠? 네. 아니요.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먹은 초베르. 한국 속은 내 개나. 네 입냄새? 네 입냄새. 한국.